베트남은 또 러시아와의 관계가 매우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베트남하고 중국은 뼛속 깊은 관계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. 네. 베트남 반중국가라고 했잖아요. 네. 그 중국하고 대립을 할 수 있게 지지를 해준 세력이 바로 소련입니다. 음흠.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러시아를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. 그런데 또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도 필요하고. 그렇죠. 그러니까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를 둘러싸고 중국, 미국, 러시아 그리고 유럽까지도 지금 되게 복잡하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베트남이 그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